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11번째 시간은요. Don't make me 띠리리 라는 패턴인데요. 먼저 make me 띠리리 라는 표현의 모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ke가 여기 있네요. 자, 만들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뭔가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를 만들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만들 땐 항상 먼저 A가 존재하죠. A를 이용해서 뭐로 만드나요? B로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물을 이용해서 얼음을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개체가 필요한 것이 바로 make라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영문법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죠.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자, 그러면 make me까지 나왔죠. me는 뭘까요? 재료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처럼 혹은 얼음을 만들 때 물처럼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될 재료가 me입니다. 나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로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의 make입니다. 자, 그럼 이 뒤에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뭐든지 넣으면 내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저는 왕자가 되고 싶어요. 너무 왕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make me a princess 하면 되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 형용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make me happy 하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죠. 자, 앞에 don't는 왜 넣었을까요? don't를 넣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문의 의미가 되죠. 그냥 앞에다 don't를 떡하니 넣어주기만 하면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make me 띠리리 패턴을 사용하시고요. 원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앞에 don't를 넣어서요. don't make me 띠리리 패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